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노무현 시민센터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14주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아요. 5월 23일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몇 시간 남아서 노무현 시민센터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시민센터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5월 9일부터 뭐 뒤에 보면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이런 의미 같아요. 이제 우리가 촛불혁명 시작되고 문재인 정권 돼서 좀 진보하는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같은 이런 패륜 망나니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뭐, 몇십 년 후퇴한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더디다 해서 좀 우리를 위로하겠다는, 노무현, 시민센터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화도 나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올 거다는 희망을 주는 그런 문구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창경궁 이쪽 비춰봐요. 창경궁 뒤쪽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한가해요, 뒤쪽이라. 뭐 그렇죠. 사람도 별로 안 많고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참 매우 지금 실망하고 아쉬워하고 이런 부분에 있죠. 정치에는 항상 기적이 있고 이변이 있다. 역사는 그렇게 진전하는 것이다. 근데 너무 우리 고통이 심하죠. 이런 아픔을 잊는 데는 시간이 약이겠죠. 또 털고 일어나야죠. 농부가 밭을 타달 수 없겠죠. 이런 역사, 윤석열 정권에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흑역사.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하신 말씀이 농부가 밭을 타달 수 있냐? 밭에 돌멩이가 있으면 뽑아내고 거름도 주고 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 그 저희가 그래서 선문시장도 가고 또 죽도시장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밭을 우리가 일구려고 거기 가면은 돌멩이들이 있어서 그 돌멩이를 치우는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그렇죠. 농부가 밭을 타달 수 없겠죠. 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집회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독도 갔다 왔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명연설, 여러분들 혹시 독도 명연설을 안 들어본 분 있으면 유튜브 가서 독도 명연설을 치면 나와요. 정말 윤석열이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독도에 대한 이런 연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긴건 7시간 녹취록을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윤석열이가 엄청나게 좋아한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노래가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는데, 이거 완전 이 여자가, 사기극을 벌린 거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 명연설을 윤석열이가 한 번만 들었더라면 지금같이 저렇게 친일 매국노 짓을 안할 건데 하기야 뭐 그놈은 6살부터까지 일본서 자란 놈이라 애비가 밀정이나 같은 애고 할애비도 일본 친일파고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윤석열은 일본인에서 태어난 집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과거에 일제 망하고 일본인들이 재산 많으니까 한국인 마냥 숨어 살면서 재산 지키고, 족보도 사가지고, 윤가로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는 짓을 보면. 그렇죠?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입니다. 이 독도 명년설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윤석열한테 지금이라도 야 김건희한테 김건희 대통령한테 야 독도 명년설 한번 들어보고 노무현 좋아한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전화 한번 해볼까? 독도 명년설 들어봤는지 김건희 전화번호 있는데 에, 안 받겠지? 에, 그래요. 그래서 정치를 편의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지만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지역감정 선동을 보면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고향을 살리는 동서통합에 모든 걸 던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죠.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도 했는데 그렇죠. 편하게 하고 싶으려면 노무현 대통령도 조선일보와 타협하고 이렇게 했으면 탄핵도 안 당하고 그 대통령 말기에 지지율도 하락 안 하고 그랬죠. 참 노무현 정신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신을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한 것 같죠. 그래서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시절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라. 그러나 하는 의미의 사진전입니다. 예, 이거 이어 있습니다. 반대 토론해야 합니다. 이것도 유명한 거고. 예. 여기 있죠. 노무현 대통령 말씀인 것 같아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이상이라는 것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께 해주는 말씀이에요. 예.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촛불 집회도 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윤석열 끌어내자 물러나라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현실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희망을 먹고 사는 거다. 현실이 어려워도 내가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삶을 이어가는 거지. 희망이 없다면 아마 다 자살할 것 같아. 그렇죠? 희망을 꿈을 먹고 사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말씀 중에 이상이라는 것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촛불혁명 이후에 좀 좋은 세상 오나 하고 했는데 또 이런 윤석열 그 김건희한테 지배당하는 줄리 이 흉악한 용어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김건희한테 지배당하는 이런 현실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 그래서 이상이라는 것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믿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 끌어내고 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전혀 가능성이 없다면 다 절망하고 촛불집회도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말씀같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다.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갑시다. 여기 이렇게 이제 역사는 더디다는 사진전 지금 진행되는데 여기 영상도 지금 보여주는 어떤 영상이 나올지 궁금하죠. 영상을 한번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 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쉬는 시간인가 봐. 조금만 기다려서 한번 보죠. 우리 안내하시는 선생님. 예. 요즘 사람들 많이 옵니까? 저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많이들 오시니까 고생 많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저는 인연이 있다면 있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나서 내일 모레 봉화 또 갈 예정이고 너무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우리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새기러 왔습니다. 저도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는데 와서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가려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이렇게 다음은 잘 꾸며놨습니다. 지하 1층에 사진전 한다 그러죠. 그냥 걸어 내려가면 돼요. 이쪽으로. 계단으로. 사진전 이렇게 커피도 판답니다. 민경이 민호 왔다 갔다. 민경 씨, 민호 씨 고맙습니다. 왔다 가서 이렇게 낙서하는 곳인가. 이게 이렇게 딱 했네요. 함께 해요. 대통령님 우리 좀 봐주세요. 그립잖아요. 이렇게 쓰고 여기 낙서하는 곳인가 봐. 이렇게 쫙 있지. 여기 좋은 말 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 이렇게도 썼네. 이 5월 5일 왔다 감. 어린이날 왔다 갔네. 영원한 대통령.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많이 왔다 갔나 보다, 여기도. 아, 행복한 날에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혜윤님이 쓴 거네. 여기서 희망을 보다. 하늘에서 만나면 다음에 인사해요. 노무현 할아버지 하늘 나라에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쓰기도 했고. 사랑해요 노짱. 이렇게도 쓰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번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진전 하는 곳입니다. 사진전을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인간이 소망하는 희망의 등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이상이라는 것은 더디지만 그것이 역사에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었습니다. 열네번째 5월을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랐던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유한합니다.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세상을 바꾸려 했던 노무현의 가치는 2023년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적생의 길로 갔는데 죽으려고 하면 산다. 죽을 각오하면 산다는 길로 갔는데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하는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꿈을 향해 역사는 더더지만 그것이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무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여기 이거 기호 3번 이렇게 출마해서 계속 낙선하고 이게 과거 이렇게 데모 집회하다가 구속도 당하고
조선 건국 이래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자를 당했다. 패가 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의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이고 외면해 듣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남겨주었던 가훈은, 야 이놈아, 문안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로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고 정의롭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예,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좀 있어서 사진전 왔습니다. 예예. 예. 고생하셨는데. 예. 이렇게 또 말씀하셨네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당선된다는 사실 하나가 이미 당선하고 나서 할 많은 일보다 더 크다. 노무현이 살아온 삶과 정치의 방식,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그 자체가 정치인들, 정치 지망생들, 정치 평론가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담배 피면서 이렇게 서류 검토하는 대통령 취임에 Yeah.
여기는 노무현 대통령 4.3 일영기 추도사 한번 볼까요?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 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특별히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여 줍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랬을 때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고유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윤석열은 뭘 알아들으려나 봐야 아무것도 모를 거고 그렇죠? 역사는 더디다. 여기 이런 말이 있네.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을 뽑은 사람들은 집단지성을 잃어버리고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난 윤석열 찍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 어떤 생각에 찍었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동에 의해서 국민의힘에 놀아난 결과 아닌가 보는데 여기 좋은 말씀인데 오랜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흐름은 섭리가 지배한 대로 흘러온 것도 아니고 개인 개인의 운명이 지배한 대로 떠내려온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가 결집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인간의 의지, 그 의지라는 것은 수없이 다양하고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되는 인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운명을 갖고 사는 있는 사람이 각기 수많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 그래도 같이 가고자 하는, 말하자면 한 방향으로 통하는 의지가 있거든요. 그 의지의 방향이 우리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도 있네요. 여기는 봉화에 가서 튀김하고 가서 찍은 그런 것들인데 여기 있잖아. 1년 전에 비판했던 것과 1년 후에 비판하는 것이 일관돼야 한다. 우리 일관되잖아. 우리 4년 전부터. 이 노무현의 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사진자는 봤습니까? 노무현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다 그랬죠. 예, 소년기 1946년 9월 1일 노무현은 경남 김해에서 지흥영읍 본산이 봉하마을 가난한 농부 아이들로 태어났다. 몸집은 작았지만 돌처럼 단단해 별명이 돌콩,
야, 처음 듣네. 돌콩이구나. 노무현 대통령 어렸을 때 무엇을 해도 지기 싫어했다. 늘 1등을 놓치지 않았다. 6학년 때 전교휘장에 당선됐다. 전 공부 잘하는 사고뭉치는 공부 잘하는 사고뭉치. 중학생이 뒤 1960년 이승만 대통령 생일 찬양 글짓기 대회 백기동맹을 선동했다. 아니 국민한테 쫓겨난 이승만을 왜 찬양하냐. 60년 쫓겨나지. 그 당시 이승만이 대통령이었나? 근데 그렇게 대통령 그때는 무서웠잖아. 네, 네. 대통령 욕만 하면 잡혀갈 텐데 백기동맹을, 야 우리 글짓기 아무것도 쓰지 말고 백기를 내자는 그런 선동을 했죠. 근데 선동을 잘해야 큰 정치인이 돼요. 인간은 논리나 설득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선동이 더 효과적일 때가 훨씬 많아. 또 특히나 투표하는 거, 또 집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예, 백기동맹 선동을 해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맨날 원한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파이 죽이다. 그 당시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 어른도 못했어. 60년도 이승만 정부 때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예, 돌콩 사고뭉치 이 노무현이 1966년 부산상고를 졸업한 후 어망이사 생활을 한 달 반 만에 그만두고 뱀산자락 마옥당에서 사법고시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그 굴파고 했다더라. 그 과수원 어디 쪽이다. 네. 그래서 예, 1968년 여기 전방 초병 생활을 꼬박 3년 마친 뒤 다시 고시책을 잡았다. 동네 처녀 권양숙을 사랑하게 됐다. 노무현은 상고밖에 나오지 않은 고시생이라 권양숙은 아버지가 자유갈등했던 집안 출신이라 양가에서 반대 우려가 컸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런 어려움에 꺾일 사람이 아니었다. 73년도 결혼식을 올렸다. 이게 이제 사법연수원. 네. 연거포 두 번 시험에 떨어졌다. 사법고시는 상고 출신 노무현에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당장 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가장이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네, 결혼해서 사법고시 시험 준비했네. 아니 결혼을 좀 뒤로 미루지. 가정 부양을 나 시험을 볼라 하니까 더 힘들지. 야 너무 연애해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사법고시, 나는 사법고시 합격하고 결혼한 줄 알았더니 결혼하기 전에 예, 결혼 사법고시 시험 합격 못했구나. 그걸 이기고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예, 마침내 1975년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했다. 유일한 고졸 출신이었다. 연수원 졸업 후 변호사가 되려고 했지만 장인어른 자유활동 연좌제 때문에는 오해를 피하고 싶어 1978년 판사가 됐다. 어울리지 않은 법복은 1년을 넘기지 않고 벗었다. 난 궁금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판사라면 이 어떻게 판결을 할지 궁금하지 않아? 많이 궁금하지? 아, 판사. 그 당시 판사 시절에 인권 변호사, 변호사가 돼 부동산 등기 업무에 손을 댔고 조세 전문 변호사로 잘 나갔다. 1979년 부마항쟁이 벌어져 수많은 학생과 재야 인사가 구속됐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다. 그 영화 중에 변호인 영화에도 이게 나오죠. 이 부분이. 1981년 우연히 불임 사건을 맡았다. 구속 학생 면회를 갔는데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고 발톱이 새까맣게 죽어 있었다. 한 학생은 62일 동안 불법 구금돼 있었다.
그의 양심은 이걸 덮어둘 수 없었다. 공소장에 적시된 불운 서적을 읽어보았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온통 허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82년 문재인을 만나서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변론도 맡고 84년도 노동법률상담소도 운영했구나. 82년도에 만든데. 그래서 노조 만들다 해도 두들겨 맞은 노동자들 프레스에 손이 절단되어도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석규 씨 사건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33번이네. 나는 90번 달았었는데. 바보 노무현. 그래서 법을 해석하는 변호사, 법을 만드는 게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출마했다. 88년 부산동구에 출마에 압승을 얻었다. 그래서 초선으로 문송년 군 사망 사건, 원진내연 사건을 밝히고 배상을 요구하고 옹비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여해서 그 전두환 일을 그냥 아주 응징을 많이 했지. 그 당시에 그 전두환이 5공 청문회 참석했을 때. 그러다가 90년대에 3당 합당하는 바람에 부산이 야도에서 여도로 바뀌면서 부산에서 떨어졌어 계속. 그래서 종로에서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는데 종로에서 당선되고 다음 총선 때 선거 때 종로에서 나오면 될 텐데 또 부산으로 가서 또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게 노사모. 2001년 해양수산부 장관 마치고 출마 선언했는데 개파도 조직도 없는데 노사모가 그때 탄생했죠. 90년대 말 그 종로에서 출마했다가 이제 당선됐다. 그거 출마를 안 하고 이쪽부터 부산과 떨어지니까 그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노사모가 탄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7만 표 차로 그때 선거날 막 젊은이들이 야 투표로 가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막강한 유희창을 꺾고 당선됐잖아. 이게 이제 바로 대통령 취임에서 취임사 새 정부는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권위를 벗고 국민 참여와 분권 등 적지 혁신을 실천했다. 과거사를 정리하고 권력기관을 정상화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다. 2004년 노무현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딱 이 말 한마디로 탄핵당 했잖아. 윤석열은 100번, 1000번 당하고도 남잖아. 딱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발언했는데 한나라당과 현재 저 민주당의 일부 사람들 우리 함께 그냥 탄핵안 소추를 통과시켰고 그게 4월 12일인가 되죠. 그때 내가 이제 여의도 그 국회 앞에 가서 이렇게 분신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광화문과 시청 앞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촛불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촛불은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번지고 그리고 4월 15일 총선에서 그 촛불 노무현 탄핵 여풍으로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앞선 그때 이제 당선된 사람들을 탄핵돌이라고 부르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5월 14일 날 탄핵 기각하고 대통령에 복귀했잖아요. 탄핵되면은 대통령 그 직에서 물러나야 돼. 뭐 여러 가지 개혁을 다 하고 청와대도 전부 시스템화 시켰는데 이명박이가 오더니 그 당시 전자결제도 이명박이가 다시 그 서류결제로 다 직접 결제하는 걸로 바꾸고 요즘 이명박이란 놈이 말이야 청계천에 왔다 하는데 이명박 어디 가는지 알려줘. 이놈을 내가 바로 체포 들어갈 거야 이놈. 청계천 왔을 때 내가 알았으면 가가지고 바로 이명박을 체포하려고 뛰어 들어갔을 텐데. 아 몰랐어. 근데 이놈이 쥐새끼같이 몸이 아파서 형 집행 받은 놈이 나와서 윤석열이 칭찬하는데 이명박이가 윤석열 칭찬하면 윤석열은 더 죽는 거야.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중에도 이명박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란 얘기지. 이 쥐새끼 같은 놈, 여러분 혹여라도 이명박이 어디 간다는 소식 알려주면 제가 바로 체포해서 끌고 오게 바로 서울의 소리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서 농촌에 살고 있는데 이명박이란 놈이 결국은 그냥 죽음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오는 14주기 추모식 벌써 14년 전 일이네. 아니 뭐 이명박 욕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그 당시 이명박이가 지지율은 떨어지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높아지고 하니까 뭐 하늘에 해가 두 개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5월 2일 날 촛불 일어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 후에 뭐 말씀 안 들어도 알지만 결국 부엉이 바위에서 긴 여정을 마감해 지금 살아계셨으면 지금 광화문에 촛불들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죠. 나오다 이분 성격에 이분도 저가 나같이 버럭하는 성격이라 참지 못하고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으면 이 대한민국이 윤석열 같은 김건희 같은 자가 정권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아마 역사는 다시 바꿔질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가정은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한 거지만 이렇게 오늘 봤습니다. 오늘 노무현 시민센터 창경궁 뒤에 있는 시민센터에서 지금 사진전을 펼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경 오세요. 1층 먼저 가볼까? 지난번에 내가 살려고 했더니 샘플이라고 안 팔았는데 어디 있어요? 네? 인형. 아 인형 반대편. 예? 네? 그때 내가 살려 했는데 안 팔아가지고 어디 있어? 할인한다. 예? 네? 인형 할인. 얼마야? 5천 원 깎아서. 아니 큰 인형 사. 이거 하나 사줄게. 이거 작은데요? 예. 이거 때 왔더니 몇 달 전에 샘플이라고 안 팔아가지고 못 샀거든. 봉투 100원인데 봉투 100원인데 아니 그냥 다 들고 갈 거야. 얼마야? 2만 5천 원. 두 개 다? 예. 두 개 해서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있나? 있네. 2만 5천 원. 3만 원. 네.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응.
이것도 띄어. 될까요? 응, 잘라. 고마워요. 네. 이거 두어가지고. 이제 샀다. 서재로 가보자 이제. 오, 서재 책. 거기서 책 읽으라고 이렇게 와서 앉아가지고. 백범일지도 있네. 백범일지 읽어봐서. 그거 와서 읽어. 어, 백범일지. 책도 하나 사줄까? 책도 팔아요? 거기서 책 읽는데 여기 돈이 와가지고 책도 읽고 노는 데구나. 가보자. 와서 여기 와서 책도 읽고 하세요. 여기 좋네. 사람들 많네. 응? 어, 평일인데 사람들 많네. 예, 오늘 저희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이 여기 저기 창경문 뒤쪽에 있는 노무현 시민센터 있어요. 뭐 내비치면 나오는데 오면 주차하기도 좋고 한가해요. 여기는 뒷골목이라 해가지고 와서 예, 사진전 받고 지금 이제 여기 3층에 오니까 점심 먹으려고 지금 빵하고 커피 한잔 시켜가지고 예, 먹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난번에 와서 이거 노무현 인형 못 사가지고 오늘 샀어요. 이거 이렇게. 근데 요즘에 막 윤석열이 김건희가 나를 가만 안 둔다더니 옛날 사건들을 막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뭐 송치했다고 아침에도 오고 2001년도에 한 사건인데 이제 송치했다고 얘기도 오고 또 뭐 저기 대구경찰청에서 어떤 사람이 안혜옥 회장이랑 나랑 고발했다는데 수사받으러 오래. 그래서 왜 대구로 가냐 이리 보내라 했더니 대구청에서 자기들이 여기 온대요. 대구에서 재판받으면 고약해. 옛날 그 김상수 씨라고 있어. 대구가 재판받다가 구속돼갖고 막 옥살이 오고 서울로 보내라. 근데 그렇게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이놈이 그걸 하고 싶어서 엮고 싶어가지고 김건희한테 잘 보이려고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이 수사검사들이야 보내버리면 자기들 편하고 좋잖아. 근데 청장이 안 보내고 붙들고 있다는데 이거 이제 내가 좀 따지러 가든지 해야지. 왜 안 보내. 근데 대구경찰청장이 김건희한테 잘 보여서 뭐 한 자리 더 큰 데로 가고 싶은 해가지고 붙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말이 안 되죠. 사건이 일어났으면 내가
주 거주지에 보내달라고 보내줘야 되는데 대구 경찰청장이 수사 조사관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청장이 붙잡고 있다는 우리 변호사 얘기야. 그리고 내가 대구 경찰청에서 조사 받으러 오면 나보고 그냥 묵비권 행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니 이거 말이 되냐? 이것도 3자 고발로 그 안희혁 회장하고 나하고 방송하면서 줄리 얘기한 거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이거 그 대단한 김건희가 직접 고소한 사건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도 아닌데 이 대구경찰청장이 누구야 이놈? 이름 좀 해줘봐. 이놈이 왜 이런 무리한 짓을 해? 아무도 응징 취재를 하든지 해야지. 김건희 보고 빨래 건조대라고 했잖아. 그 자기 내면이 더러우니까 내면이 꽉 차있는 사람은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써. 응? 근데 내면이 좋은 그냥 더러운 그냥 희공찬 같으니까 그걸 감추려고 옷을 저렇게 입는 김건희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 내면이 꽉 차있는 사람은 아무 걸 입어도 멋있어 보이고 폼이 나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김건희같이 내면이 썩은 똥물만 가득 찬 여자는 그냥 옷을 잘 안 입으면 이 똥물 냄새가 밖으로 새나가 같은 더러움이 밖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 때문에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그렇잖아. 무슨 어?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 속에는 썩은 물만 가득 찬 시궁창 같은 여자가 그거 냄새 막으려고 감추려고 옷걸이 빨래 건조대가 되는 이런 거죠. 여기서 점심 겸 아침 겸을 커피 한 잔과 빵 한 쪽하고 때우고 이제 여기서 그만 일어나서 예, 우리 스튜디오로 갑니다. 예, 이제 계단을 걸어 내려가서 예, 다시 한번 대충 예, 지금 현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전도 한 번 더 예, 스쳐 지나가서 보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다시피 넓어요. 여긴 커피숍이고 아래는 도서관 같이 책을 구비해 놓고 예,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책을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진보는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갑니다.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고 열심히 행동하면 여러분들이 생동하는 세상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1층. 예, 1층으로 가면, 서재를, 아, 편안한 자세다. 응? 예. 엄청 편안한 자세지. 네. 예. 엄청 편안한 자세. 여기 오면 노무현 대통령 저서 다 있잖아. 예? 여기 와서 볼 수 있어. 성공과 좌절. 진보의 미래, 운명이다 이런 책들. 아 노무현 대통령 읽고 추천하는 책. 뭘 추천했을까? 국가의 역할. 장하준 지어졌고. 슈퍼 자본주의. 장하준죠. 슈퍼 자본주의. 그다음. 위기 그리고 그 이유. 지금 대한민국 위기잖아요. 근데 그 위기 그리고 그 이유. 이거 제목은 지금 위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걸 쓰진 않았겠지만 어? 그렇구나. 그렇지. 여기 노무현 대통령 읽고 추천한 책 100번 읽지 안 읽어봤다 했지. 읽어봐. 하나.
백범 일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어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이었다. 나의 답은 다른 이들도 흔히 꼽는 것처럼 김구 선생이었다. 김구 선생은 생을 바칠 때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기조를 지킨 치사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존경하고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김구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왜 패배자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의 유리를 떠나지 않았다. 예,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승리자가 없다는 건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600년 이조 역사에 어떤 불의에 저항하고 어떤 그 이걸 뒤엎으려는 사람 모조리 죽음을 당했잖아. 우리도 다 죽임 당했는데 요새 와가지고 죽임을 안 당하는데 요즘에는 죽임을 박정희 때 전두환 때까지 죽임을 당했잖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첫 이제 어떤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그게 지금은 고문 안 당하고 그러는데 이승만 때는 100만 명을 죽였대요. 그게 전부 지식인들. 그 당시 어떤 사회를 개혁해 보려는 지식인들. 지금도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때 더 많이 죽였고 지금 빨갱이 좌파가 없는데 그때 덜 죽여서 저놈들이 살아남았다. 그때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었어. 이승만이.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왜 우리 영웅은 승리자가 없냐. 결국 지금 우리 촛불혁명이 왜 문재인 정부 들어섰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확 개혁을 해서 검찰개혁도 잘하면 승리자가 문재인은 승리자다라는 기록이 나올 텐데 문재인도 패배자잖아. 윤석열한테 패배야. 왜 우리 역사에는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승리자로 기록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탄을 한 왜 우리 영웅은 패배자뿐이 없냐. 다 패배자잖아. 이유영 선생,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가 입도를 쐈지만 나라를 뺏겼잖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면서 지지 않았다면 승리자가 될 텐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탄이 딱 왜 우리 근현대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왜 패배자밖에 없는가? 이 한탄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고 촛불혁명을 했는데 결국 문재인도 패배자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정말 한탄스럽고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 서울의 소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자가 되보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 문구를 보고 내려갑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추천한 책이 조선시대 당쟁사. 이게 하도 우리 당파 싸움. 전환시대의 논리. 이영희 선장인 거고. 이성훈. 어?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거. 조선시대 당쟁사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더 이쁜 것 같아. 내가 산 거는 미운 것 같은데. 어디? 비교해봐. 똑같아? 아니, 저 바꿔달라고 이게 안 이쁘네. 봐봐. 어디 좀 미운 구석이 없어? 똑같아? 우리 시청자분 똑같아요? 똑같아? 미우면 바꿔달라고. 성냥이라고 알아, 성냥? 아, 이게 뭔가요? 옛날엔 성냥 참. 성냥도 파네. 성냥 어록이 있다요. 역사는 더디게 진보한다. 나 이거 이 말 확인하지만 싫어. 네. 왜 더디게 진보해? 빨리 진보해야지. 응? 말이 시가 된다고 자꾸 더디게 한다니까 윤석열 같은 자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오면은 이렇게 티셔츠도 있고 와서 책도 있고 우회 가면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또 옆에 창경궁에 놀러 왔다가 여기 오면 되겠네. 지금 여기 이름은 노란 가게. 노무현 서재 노란 가게 이렇게 있습니다. 오우, 어때? 그림 좋아?
예, 오늘 여유롭게 노무현 시민센터 와서 노무현 대통령 14주기를 맞이해서 지금 열리고 있는 사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저는 스튜디오에 가서 5시에 윤석열 응징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다들 이어오고 있는 민주주의의 추위에 보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사모 총회 축하 메시지에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좀 위안하고 힘을 주기 위한 사진전 같아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예. 촛불혁명 이후에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 된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더디다.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 앞으로 어떻게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지 모른다. 전쟁이냐? IMF냐? 예, 윤리와 도덕까지도 저렇게 수많은 남자를 권력을 남자를 거쳤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권력 있는 남자를 몸을 던져서 그 남자들을 유혹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결국 일국의 영부인이 된 김건희 이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저희가 김건희 관련 녹취록 2탄, 3탄, 4탄으로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무현 시민센터 와서 다시 다짐드리면서 우리 항상 오시면 고생하시는 분 제 명함 하나 드릴게요. 좋은 네. 행사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연락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노무현 시민센터 구경을 마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와서 이렇게 인형도 하나 사고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은 창경군 뒷담에 노무현 고맙습니다. 시민센터가 있다. 어린아이들 손잡고 와서 책도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